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대중교통 대신 공유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미용자는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재확산한 이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앱 전체 이용자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지난해 4월 3,700여 명에서 올해 4월 21만 4천여 명으로 6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공유 킥보드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